90년대 댄스 황제로 불렸던 클론 강원래 씨가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에 대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한 영화 엘리베이터를 상영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취재 중 장애는 극복하는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라던 그의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곳곳에서 찾아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시 동구여성발전센터에서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를 초청해 다시 꾸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특강은 강원래 강사가 제작 감독한 영화 엘리베이터를 상영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에 굴하지 않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강릉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만나도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도 어색한데 그곳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만나면 얼마나 어색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룹 클론 멤버로 사랑을 받았던 강원래 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입은 이후에도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조지 윌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절대로 흑인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여자가 될 수 없지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에 약 한 20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한 집에는 장애인이 분명히 살고 있다는 말이죠. 함께 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차별과 안타까운 좀 불쌍한 시선을 주고 있을까? 다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자리.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꿈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